조개 빼고 다 먹는데 네. 웬만한 곡국 먹어요. 왜냐 남들 주기 싫어가지고. 아 남한테 주기 싫어서? 사실 첫 해면 상관이 없어요. 뒤에 뭐가 나오는지 뭘 모르기 때문에. 역시 뿔보. 역시 뿔보. 뿔보가 좋은 이유는 처초밥을 무조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통통한데 저게 사실 다 근육이거든요. 아 통통한데 다 근육이다. 튼튼한데 네. 빠르니까 못 먹을 수가 없죠. 첫템 칼. 말해야 돼요 지금 이거? 뭐 사는지? 네네 뭐 사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파밀 아니면은 뽀삐를 살 것 같다. 이미 딜런 팔고 딜런로 확정이 됐고 케이틀린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빌드업 각이 나오네요.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초월? 그쵸. 오 너무 잘 붙는다 지금. 카밀 페어를 사줍니다. 예, 카밀 페어 사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실수를 한 게 1-4 증강체를 뽑자마자 다른 사람과 다 한번 울터야 돼요. 왜요? 매 라운드 대기시간 30초잖아요. 아 네. 이 30초라는 시간 동안 자기 기물을 사고 빠르게 정찰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배치를 해야 돼. 이거는 모든 라운드 무조건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빠르게 사고 네. 이러고 업을 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업 칩시다. 누구 팔까요? 예? 사미랄 팔자. 도전자인데요? 네 필요 없어요 너무 비싸요. 팔고 얘는... 아 지금도 정찰해야 되는데. 팔았어요. 뭐 올려요? 다리우스라 올리죠 아무거나. 불크 있고 불크 있어요 상대방. 네네. 이거 사는 거에 고민을 하면 안 돼요. 빠르게 사고 빠르게 정찰을 눌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거 갱플랭크 안 팔고 왜 사미라 팔은 거예요? 사미라 너무 비싸요. 이미 딜러는 이지를 하나기 때문에 도전자는 무시하나요? 사미라 어차피 맞으면서 탱킹을 하는 유닛이기 때문에 딱히 필요가 없죠. 갱플은 혹시 모를 용병이나 뭐 1골드 뜯는 것 때문에?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용병은. 나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용병이 팔로 살 것 같아요. 팔로? 팔로 아니면은 고물상. 고물상 그렇죠. 뭐를 뺄까요? 갱플을 빼고 그리고 방깡용으로 바위를 하나 넣읍시다. 얘를 빼고? 그렇죠. 고물상에 바위. 아이고 이런 문 안에 비프 넣어주고 고물상이니까 네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지금 정찰을 3라운드 안 했어요. 아 정찰 3라운드 안 했군요 제가. 네, 이게 초반에 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예 습관을 네. 들여놔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네 모든 라운드 예외 없이 다 정찰. 오 나이스 초월 때문에 네, 집중하겠습니다. 바위 사고 고물상 바꿔주고 정찰 아 이길만한 것 같아요. 리모베랑 매출이만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끌려도 이길 것 같아서 암살자는 없고요. 여기서 이기면은 네 오랩을 치고 지면은 오른쪽에 싹 다 팔고 이자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모를 용병과 퀸 하나 사고물을 받을 이유는 없죠 지금 템이 좋기 때문에. 너무 체계적인데요? 너무 역시 랭킹 1등 다음 면모 안 되니까 네. 아까 정찰 못했잖아요. 저 탑 다른 사람들 뭐 있는지 네네 증강체 다시 한번 훑읍시다. 증강체 사교계 두 팀 전열 이중주 허수아비 저 진 이미 나온 것 같고 사교계랑 이중주를 뽑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이런 판 7, 8등을 박을 수가 없어요. 가엔이 제일 무난하죠? 못 먹는다면? 벨트? 벨트를 먹자 이러면. 네 벨트는 어떤 각을 위해서 먹었나요? 방템 겸 치감. 치감 저는 지금 메타에 치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맞나요? 요네 덱을 제외한 모든 덱이 치감이 다 중요하죠. 네네 뭐 올릴까요? 경호대 딱히 의미가 없어요 지금. 경호대는 아무 의미 경호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자이라로 변수 한번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이라로 변수 이제 이러면 갱플을 팔아주고 네 용병각을 약간은 버립시다. 벨트 넣은 거 잘했죠. 넷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질까봐 이제 4연승이잖아요 네네 다음 라운드를 이긴 게 제일 좋으니까 네. 안 만난 사람만 카운팅해서 그쪽 배치만 봅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레오나는 또 이거 좀 다르잖아요 선생님. 레오나는 달라요. 네 레오나는 다르잖아요. 이건 경호대 시너지가 좋은 게 아니라 레오나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경찰 안 만난 위주로 매출이 집업에 불체 여기 스위치를 약간 네. 포커싱 할 수 있는 배치가 좋을 것 같은데. 왜요? 너무 도박 아니었나 이거는? 어차피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이즈리얼 제일 안전한 위치로 옮겨준 거예요. 레오나 궁 다 같이 받으면서 맞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봐주겠습니다. 느낌이 달라요 이번 초사서 사격의 위치 한번 네. 봐주고 사격 위치 여기고요.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 않은 위치다. 자이라가 쓸모있는 괴물인지 한번 정찰해봅시다. 자이라가 쓸만한지. 다들 약하네요. 여기 만날 때가 아 매출이 만나겠다. 이게 난동꾼. 경호대와 난동꾼의 차이인데, 경호대는 네. 경호대 애들만 단단해지고, 난동꾼은 전체 시너지가 피가 많아지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쵸. 메인 캐리한테 더 캐리력 올려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 그래, 난동꾼 웬만하면 넘는 것 같아. 와. 이건 너무 잘 나왔다, 이거. 맞네요, 선생님. 여기서 엎치고, 네. 자이라 아니면은 타릭을 넣어주고 생각을 합시다. 자이라 아니면 타릭. 오. 에라가 나을 것 같아요. 자이라가 낫다. 바위 올려주고. 지금 대충 정찰을 해보면은 오, 자이라. 사교계를 보는 사람이 많고, 화공이 한두 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정찰 좀더 빡세게 하면서 덱 설계 좀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자는 보나요, 보시면서 혹시? 넣는 거고. 네, 볼것 같아요.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템포를 보면 너무 느리거든요? 다돈 째고 있고. 네네, 그쵸. 저희도 막 어거지로 막 슬랩 치고 이러진 맙시다. 예, 너무 슬랩 깔끔한데요, 선생님. 치면서. 센데 위주로 정찰할게요. 약한 데는 지금 템포가 다 약하기 네. 때문에. 다 돈을 많이 째고 있네. 지금 이 게임이 현 메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 메타를 보여주는 게임이다. 8등을 밝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사교계 보고 그거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건 그냥 게임 그냥 많은 지름길이거든요. 하나만 보고 하는 건. 세심한 정찰. 이번 선생님은 진짜다. 퀄리티가 너무 높은데요? 물론 하나 사주시고. 물론이요. 저는 1번이 가장 무난하긴 해요. 무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르고 다니면 윤회를 보기 때문에 이건 4난동도 됩니다. 4난동. 이게 좀더셀것 들어와서 같아요. 이제 질것 같으면 7렙을 칠것 같아요. 업을 안칠것 같아요. 시작. 네, 저도 안칠것 같긴 해요. 나이프의 날은 1열, 2열 전부 다 봤습니다. 아이라 페어를 집어줄 것 같아요. 다이라를 고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대를 봤을 때 네. 자이라가 약간 1인분 해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약간 넣을 시너지가 없으니까. 시너지가 없을 때 자이라 정도 써주면 그냥 좋다. 위에 상위권만 딱 정찰하면 될것 같아요. 2, 3, 4. 벨트를 또 먹을 것 같아. 벨트를. 1원짜리긴 해도 벨트가 낫다, 저게보다. 랩업 할까요? 그건 안할것 같아. 이걸 안 해요? 이제는 피가 없어져도 후반을 볼것 같아. 이미 피는 많기 때문에. 이미 거의 뭐 5등은 확정인 것 같으니까. 네. 이제는 미래를 보는 플레이를 할것 같아. 아이템은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쓸것 같아. 네, 좋습니다. 이게 증강체가 초월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르고 좋긴 한데, 네. 우르고 잘하면 요네를 좀 확인해 봅시다. 우르고도 안 되면 요네. 정찰을 해봤을 때 스태틱이면 거의 우르고에 가깝고. 네, 김을 진? 먹어. 여긴 진이 확정난 것 같고. 아앤모레 사교계. 여기도 사교계 사교계. 팀. 여기도 우르고. 여기도 우르고시 더 가깝죠. 진이 빈, 아, 요네가 빈집이긴 한것 같아요. 우르곳이 좀더 좋긴 한데, 이거는 순방이기 때문에, 요네 같으면 요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네가 혹시 그 1등 포텐이 더 높나요? 우르고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순전히 이게 중강대랑 아이템 빨 대기이기 때문에, 많이 따라줘야 돼요. 근데 기모는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고. 우물보다는 증강체와 아이템이 중요하다, 요네덱은. 네. 같아요,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자이라를 붙일 것 같아요. 아이라 붙이고. 그리고 지금 3화곡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전자도 큰 의미가 없고. 그 워액은 밸류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하는 것도 네네. 없고. 아이템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위는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자이라 올릴 것 같아요. 3화곡 내리고. 워액을 뺄것 같아요. 워이글. 네. 그리고 리산드라 다시 볼까 하나? 네. 그래서 템 처리를 봐야 되는데, 벨트는 어느 식으로도 처리가 되는데, 조개는 힘들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사교계 덱이 분명히 있으니까, 서풍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서풍을 그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 템이어야 돼요. 어차피 지금 네, 4-1에는 필요가 없어. 네, 반품 하나 필요가 빼고는 다 처리를 해야 된다. 목표는 오케이. 순방이기 때문에, 1, 2등이 아니라. 목표는 순방이다. 요네. 빈집이기 때문에. 네. 서풍은 센 사람 위주 아니면 사격의 위치에 그냥 고정을 할것 같아요. 아니면 카밀 자리에 메인 탱커를 띄워야 되고. 3일 자리에 탱커. 이거는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1부터 정찰을 하면서 이제 파악을 다 하고 가니까 약간 게임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설계도 이미 다 돼 있고 빈집을 다 찾았고. 네. 여기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네. 후반 덱을 짤 때 어느 기물이 필요한가 이미 머릿속에 기입을 해두고 네. 백전환 할 때 무조건 빨리 해야 돼요. 백전환은 한 턴에 그냥 끝내야 된다. 네. 인. 그럼 이제 정리할까요? 윤회 한 번만 더 정찰해보고. 윤회가 빈집이고 우르곳은 이미 다 팔린 상황. 그러면은 윤회 덱을 쓸 때 육도전? 육도전자 아니면은 4도전의 이집행 오리 하나를 쓰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암 턴이 이제 백전환 타이밍이잖아요. 네. 진짜 집중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백전환을 할 때 피를 버리는 거는 네. 정말 하면 안 되는 실수예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육도전의 레오나 브라운 아니면은 제이스 오리아나. 여기서도 디테일한 게 있는데 자기가 네. 만약에 백전환이 정말 자신있다 이러면은 5초 기다렸다가 리롤 쳐도 돼요. 웬만하면은. 왜냐면 다음 라운드에 다 팔로를 치기 때문에 요네가 빈집이고 아... 5초 뒤에 치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나오게. 5초 뒤에?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면은 백전환에 이건 가엔 먹어야 돼. 네. 오. 가엔을 먹어주면서 날카로운 검에 날카로운 정신. 길을 살펴줘. 잠깐만. 아, 진을 띄워봅시다. 못 띄워요. 어우. 다음 턴에 무조건 다 완성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 턴에 럭키로 이겨준다면. 네, 이게 또 첫 판이다. 오, 이러면 선생님 괜찮죠? 저 일부러 이자를 조금 째려고. 아, 좋습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 말해주신 팁이 또 생각나가지고 애들이 다 팔았을, 다 기물을 띄웠을 때 울리면 이제 또 더 잘 뜬다는. 네, 맞죠. 아, 님들 이겼으니까 봐주세요. 선택도 빠르게 선택해야 돼요. 어, 뭐 먹을까요? 아카데미. 이건 뭐 구매할 필요 없죠. 네. 이러고 올리고. 난 살생을 위해 사냥하지 않아. 바꿀 수 있어. 어디 재밌게 만들어 보실까? 몇 명이 덤벼도 땀이 하나 물어. 아, 안 돼. 땀이라 팔고 한 번. 쇼핑 갈아주면서 할 것 같아. 카밀도 팔고 카밀 벨트 갈아주. 벨트 갈아주고. 네. 내 할 일을. 아카데미 하나. 카탈이나. 싸울 준비 됐나? 그리고 아카데미를 오리아나랑 아 오리아나란다. 저 피오라랑 카이사 줄 것 같아. 요라 카이사 화풍이 집에 봐야 되고. 됐습니다. 와요. 잘 떴고요. 그럼 다음 턴에 오액을 팔고 네. 카미를 넣어주면서 스킬스텝 받고요. 네네. 그리고 한 자리가 또 비는데 네네. 레오나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여기도 또 꿀팁이 있는데 이제 5라운드잖아요. 네. 5라운드 때는 배치를 단 한 번도 치면 안 돼요. 이런 마인드로 해야 돼요. 5라운드는 배치를 한 번도 안 줘야 된다. 한 번도 주면 안 된다. 아, 님들 5도전자 좀 불편하시죠? 왜 5도전자야? 워액을 날릴 것 같아. 왜 5도전자야? 하고 아, 카미를 넣었구나. 오, 모렐로. 거하게 모렐로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일단 리를 올릴 것 같아. 쇼라는 붙여야 돼요. 알겠어. 레오나. 쇼라한테 거하. 오리아나를 뺄 것 같아, 이제. 오리아나 그냥 버린다? 네. 이러고 구랩을 갑시다. 과학 지오라 오렐 카이사 카이사 좋습니다. 덱은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님들. 아, 너무 세요 지금. 빈집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요네 덱 핵심이 네 카이사보단 피오라에 어 카이사보단 피오라. 피오라 이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도 막 기물 볼 필요가 없어. 밑에 있는 거 계속 배치만. 어, 배치만 이제 열심히 위험하고 열심히 위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격에 뽑으면은 일단 상태는 일단 이렇게 두고 바로 뽑고. 사격에 뽑으면 이렇게 다 일성이네요. 저게 8레벨에 상계치 이성이 나왔다 해도 의미가 네. 없어요 그건. 진짜 정상적인 첼큐에서는 절대 안 먹히겠네요. 근데 다 챌린저들도 이렇게 한다 게임을 요즘. 그래서 7, 8등을 박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랭킹 1등을 그냥 쉽게 찍으셨다.
너무 깔끔합니다 진짜 플레이가. 그렇지. 피오라가? 어? 신지드가 하필 요네를 던져버려가지고 이거는 뭐 구도가 안 좋았던 것 같아. 복원을 먹을 것 같아요. 복원? 하이사 복원 주나요? 피오라 복원 주나요? 피오라 줄 것 같아요. 어... 혹시 그러면은 혹시 피오라의 복원이 더 좋나요? 인피가 더 좋나요? 나오는 대로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나오는 대로 줘도 된다. 그냥 공템이면 좋은 것 같아요. 피오라는 어떤 템은 상관없이 피오라 템은 그냥 나오는 공템 다 주면 된다. 이것도 만약에 진덱을 만나면은 요네가 지금처럼 1렬에 있는 게 안 좋아요. 그럼 밑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이기나요? 아 피오라가 앞라인을 그냥 바로 부셔주니까 도전자가 바로 터지면서 깔끔하게 뚫어버리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9레벨을 가서 뭐 어떤 식으로 넣나요? 시계 태엽을 넣을지 행자를 넣을지. 아무거나 넣을 것 같아. 그냥 아무거나 상대 보고. 행자가 좋은데 집행자? 뭐 상대 뭐 사코삼성 뭐 견제할 거 있나 없나. 어 회사 공 한 번만. 피오라 피오라 궁 바비 하이사가 와 다 잡아줬네요. 윤회가 마무리 해주네요. 와 나이스. 아마 1, 2등을 화공하고 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탐켄치 피해야 되고 일단 9레벨에 유미가 나오면은 레오나 대신 바로 유미로 갈아주는 게 좋고. 네 승자가 누구 먹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승자 아니면 승자 뱅자 뱅자 아니면 제이스 아니면 오리아나. 지금 가나요? 네네 쉽고 하죠. 언제든 준비돼 있어. 이게 괜찮은 내 모습이다. 엄파 그냥 안 해줄게. 엄마 집행자가 여기 서풍이 여기 걸렸네. 아, 탐켄치한테 걸렸네. 탐켄치한테 걸리면서 서풍으로 자크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요네가 집행자를 걸려버렸네. 여기가 조금 세긴 한데 혹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 힘들 것 같아요. 네 배치를 가이사 띄우겠습니다. 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얘를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할만하다. 여기는 이길 것 같은데. 피오라궁 좋은데 상대 갈리고 아 살려만 좀. 오 나이스. 오 도전자? 도전자 네 먹고 오리아나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리아나 넣거나 팔도전? 오리아나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게 모이세요. 아 왜 돌아가 윤혜야. 은혜가 돌아가가지고 아 선방했으니까 괜찮아요. 선방했으니까 괜찮다. 충분히 1등 할 줄 알았던 판인데 약간 애들도 세기도 했는데 배치가 계속 애매하게 됐네. 은혜가 배치가 너무 아쉬웠네. 구도도 별로 안 좋았고 상대방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원래 유미 앞에 있으면 돌아가는 거 아는데 아 배치를 너무 못했네요.